와우. 역시나 놀라운 카메라 속의 나의 얼굴. Wow. 역시나 놀라운 카메라 속의 나의 얼굴. 오늘은 렌즈를 렌시스의 베티 베이지를 쓸 거예요, 미우들. 짜잔. 여러분, 제가 누구의 스타일링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원영아 사랑한다. 미우들, 오늘 할 메이크업은 역시 제가 소문난 원영 공주의 덕후인 만큼 우리 원영이의 메이크업을 따라해 볼 건데요. 장원영 씨가 사실 메이크업이 되게 화려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안 맞게 화려하다 보니 얼굴이 워낙 너무 예쁜데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팬들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스타일링, 요 러브다이브에 와, 완전히 화장을 덜어내서 핑크빛 쿨톤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만 쏙 속민수를 해볼까 합니다. 원영 공주님은 아무래도 아이돌이니까 확실히 색조가 좀 진하고 화려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저희는 덜어내서 좀 데일리하게 우리 원영 공주님의 이 메이크업을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해요. 제가 기초는 끝내고 왔고요. 바로 톤업 크림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느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커버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메이크업 순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하듯이 메이크업만 쏙 따라해서 우리 미우들이 따라할 수 있게 좀 연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플로 차단하기 정말 힘드네요. 악플 미리 사전 차단. 차단! 확실히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는 좀 이렇게 미세한 펄감, 그리고 그런 아이라인 생략, 뭐 노렌즈가 될 수도 있겠고 쉬머한 느낌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코랄톤, 핑크톤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메이크업이 옛날 그 인위적이던 한 1년 전 메이크업과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일단 피부결 정돈해주는 톤업 크림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어요. 이제 쿠션을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삐의 쿠션 글래스 비치 글래스. 코딱 베이스 깔아주겠습니다. 요런 컬러거든요. 컬러가 되게 예쁘고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속광같이 나오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렇게 쿠션을 발라주고 커버를 두껍게 하지 않기 위해서 컨실러 펜슬이랑 그리고 이 컨실러 붓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주세요. 화장이 진한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 화장이 두터워져 버리면 그만큼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피부 화장 두꺼워버리면 메이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되게 텁텁해 보이고 특히나 화장 진한 게 안 어울리신 분들은 정말 피부 화장 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컨실러를 몽땅 쓰긴 해도 붓을 사용해서 국소 부위에만 커버를 해줄게요. 이건 더샘 컨실러인데 그 여드름 부분에 정말 제일 톡 튀어나오고 피지가 고여있는 부분, 그 부분만 공략해서 커버를 해주시면은 피부 화장이 절대 두터워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컨실러 펜슬을 이때까지도 제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해봤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더샘 컨실러 펜슬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컨실러는 이제 이거 웨이크메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손등에 덜어내서 브러쉬를 가지고 콧방망이에 한가득 가득 난 이 상처들을 좀 가려줘야 합니다. 그냥 상처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톡톡 건져가면서 커버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깨끗한 베이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파우더는 나중에 메이크업 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 이중턱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항상 사용했던 아이미미 듀얼 스틱 쉐딩이 아니라 최근에 브랜드에서 받은 컬러그램 입체 창조 쉐딩 스틱 웜톤인데요. 선물 받았어요. 뭔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개봉을 하게 되었고요. 노출 의무는 없으나 한번 궁금했어요. 제가 또 호기심은 넘쳐가지고. 아, 이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하네요. 저는 자연스러운 거 싫어하는데 이중턱 조지부지 할 때는 좀 인위적인 게 좋거든요. 아무튼 조지부지 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중턱이 한 1mm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펀지로요 빠르게 블렌딩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길 지나다닐 때 안 창피하거든요. 가끔 레드벨벳 예리처럼 눈이 예리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턱에 그림 그린 거를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럼 살짝 창피해져요, 사람이. 그럼 모른 척 넘어가주지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창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블렌딩을 해주셔야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제가 원래는 되게 음영을 확실하게 꽉 넣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자연스럽게 꼬벽부터 쓸어서 이렇게 밑이랑 요 나비존이랑 이렇게 연결을 아주 화려한 손놀림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T존 부분 있죠? 여기가 빡 살면 제가 너무 인상이 다비드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눈 앞트임한 부분 앞밍아 못해버렸네.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내려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쉐딩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쉐딩을 사용해서 제일 연한 색깔로 층층이 쌓아줄 거예요. 자, 이제 눈 화장에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뭐 하이라이터나 턱 쉐딩 같은 거는 천천히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애교살을 만들 건데 우리 원영 씨 눈 보면요. 옛날처럼 이렇게 글리터를 막 한꺼번에 몽땅 바구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깔끔하게 솟아오른 듯이 자연스러운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렇게 막 눈 밑에 열심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건 필수입니다. 노베브 스틱으로 애교살 부분에 컨실러 스틱 올려주기. 이렇게 해줘야지 좀 눈 밑에 칙칙함도 잡아가고 애교살도 자연스럽게 뿅 올라오거든요. 오늘 팔레트는요 웨이크메이크의 새로 나온 블루밍 가든이랑 에이블랙 팔레트의 플리즈 핑크를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머, 이 가운데 이렇게 뭐가 묻었을까?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에 좀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먼저 플리즈 핑크를 사용을 할게요. 웜톤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핑크 팔레트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줄게요. 먼저 눈 꼬리에서부터 들어올게요.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가질 수 있게 이 눈꼬리서부터 음영을 넣어주면서 이 앞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베이스 컬러 선택하실 때는 텁텁한 컬러 말고 좀 충분히 투명하고 맑다고 느껴지는 컬러들을 선택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눈 언더에는 이 컬러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눈동자 뒤쪽에서 들어와서 앞까지 조심스레 터치를 해줄게요. 이 눈 밑에 음영을 좀 어둡게 잡아주시는 게 어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베이스톤보다 살짝 명도가 높게 한 톤 높게 보통 깔아주는 편입니다. 삼각존은 남겨두고 이 윗 눈두덩이랑 그리고 애교살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이 두 가지를 섞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살짝 탁한 브라운이 나오는데 장원영 씨도 탁한 브라운기로 음영을 넣어주셨더라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맑은 느낌을 위해서 심한 브라운을 섞어줬는데 사실 무대 화장은 이거보다 더 진하겠죠? 매트한 컬러로 깔아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니까 데일리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삼각존 해주실 때요. 음영을 최대한 밑으로 끌어내려주세요.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에 살짝 쉬머한 펄딩이 느낌을 추가를 해줄 건데 이 컬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약간 원영님이 약간 그 맑은 음영들 속에 또 쿨한 핑크 계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펄감을 조금 쌓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1차 펄감을 아주 얇게 깔아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2단계는 지금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애교살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요.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듀오를 사용할게요. 요거는 눈썹 하이라이터 해주는 그런 스틱이거든요. 여기 쉬머 펄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애교살의 가운데 부분부터 눈 앞쪽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사용한 요 핑크 쉬머 펄을 사용을 해서 그 위에 다시 올려줄게요. 이런 색감으로 연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은요. 메이크메이크의 애쉬한 트 브라운인가? 이런 색감을 사용을 해서요. 정말 점막에만 그려줄 거거든요. 근데 점막을 막 다 채우진 않을 거고 속눈썹 탁탁탁탁 얇게 긁어주는 정도? 정말 얇게 그려줍니다. 우리 원영님이 옛날에는 그 아이라인을 팍 올려서 이렇게 그려줬는데 요즘은 진짜 내추럴하게 그려요. 근데 너무 이뻐. 그렇게 그리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얇게 점막만 채워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이 아이라인을 손등에 막 묻혀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라인 브러쉬를 또 묻혀줍니다. 눈꼬리를 아이라이너가 묻혀진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내 꼬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꼬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눈꼬리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이제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줄게요. 그럼 조금 더 탁하고 진한 음영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하실 브러쉬는 굉장히 미니멀 해야 됩니다. 눈꼬리 음영 한번 살리고 삼각존에 아이라인 따라서 음영을 한 번만 샤샤샥 넣어줄게요. 이렇게 삼각존 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줘도 눈두덩이까지 진한 음영이 안 가도 있잖아요. 눈 삼각존이 눈 뒤가 좀 터 보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 요 제일 펄땡이 큰 거 있잖아요. 요게 진짜 핑크빔 뿜뿜이란 말이에요. 원영님 사진 보면 가운데 핑크빔이 살짝 더 뿜뿜하긴 해요. 그래서 요 컬러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아무래도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눈 가운데에만 살짝 넣어줄게요. 요런 펄 느낌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여기 이 펄은 생략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쁘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기본적인 음영을 넣어주셨으면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11mm 일기둥 깜빡 속눈썹입니다. 하나씩 붙여줄게요. 속눈썹을 붙여붙 보이시죠? 이렇게 한올한올 붙여줄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덕질하다가 상처받은 이유로 절대 덕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 메이크업 영상 준비하면서 아이돌분들 영상을 보다 버릇하니까 빠져버렸어요. 덕질을 다시 할 것 같아요. 막 특히나 여자 아이돌분들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뗏목을 짚고 있는 차례입니다. 입덕 부정기를 거쳐가지고 완전히 입덕을 해버리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반대쪽도 붙일게요. 양쪽 붙여주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되고요. 이제 이 언더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저는 언더 속눈썹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슬픈 사연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언더 속눈썹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본인 눈썹을 마스카라로 샥샥 비벼가지고 그냥 이렇게 쪽지기로 탁탁탁탁 집어주시면 됩니다. 꼬막눈 안 되게 살짝 눈 뒤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붙여줄게요. 언더 속눈썹은 이렇게 한 5개, 6개 정도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깔끔한 핑크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야 되는데 블러셔는 보니까 완전 핑크로 블러셔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 살짝 이렇게 화이트 하이라이터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무대 화장이니만큼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만은 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 해피니스라는 컬러고요. 진짜 핑크 블러셔예요. 저는 여기다가 요 뮤티드 핑크를 섞을 거예요. 이건 뮤트색의 좀 웜톤 분들의 핑크 컬러인데 제가 요 쿨톤 컬러를 올려버리면 너무 동동 뜰 것 같아서 함께 좀 믹스를 하는 거고요. 쿨톤 색깔 쓰고 싶은데 이렇게 동동 뜰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웜톤의 코랄이나 뮤트 핑크 같은 거를 같이 함께 섞어서 쿨핑크랑 발라주시면 좀 얼굴에 착붙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위쪽에 퓨의 과즙팡 젤리빔 하이라이터 빔 뿜는 크림 소스랜다 크림 소다 저 제가 제품명 잘못 말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방금 이 빔 뿜는 크림 소다를 크림 소스라 했어요. 맛있겠다. 광대 부분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블러셔랑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면 진짜 이뻐요. 이런 화이트 하이라이터가 살짝 더 투명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연보라 컬러를 사용할 건데 이건 데이지크 블러셔 이번에 새로 나온 팔레트예요. 이렇게 쿨톤 컬러들이 막 완전 핑크핑크하거든요. 여기서 이 컬러랑 이 연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살짝 이 위에 얹어서 코팅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블러셔 느낌도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원영님은 여기서 블러셔를 더 진하게 넣었는데 저희는 데일리로 해야 되니까 더 넣지는 않을게요. 립 첫 번째로 에스쁘아의 워시드 핑크 이거 뮤트한 핑크 컬러거든요. 얘를 먼저 좀 립 베이스로 깔아줘야지 그 위에 쿨톤 올릴 때 동동 안 뜰 것 같아서요.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원영님 요 약간 쿨톤 체리 핑크 느낌의 립을 발라볼 건데 요거는 페리페라의 각기천사예요. 아주 쫀득하고 잘 안 지워지는 핑크 쿨톤 컬러거든요. 요거는 어쩔티비 어쩔라미 어쩔체리 어쩔티비 어쩔람브르기니 어쩔콩순이 어쩔체리 어쩔체리입니다. 이런 글로시 틴트들은 이렇게 블렌딩하기가 쉽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해주셔도 돼요. 너 정도야 뭐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느낌. 가루 하이라이터도 해줄 건데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 하이라이터고요. 그냥 뻔하디 뻔한 요 코팅에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했고요.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눈썹은 눈꼬리만 이 눈썹 밑에 꼬리 살짝 내려서 최대한 본인의 눈썹 모양대로 그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썹도 그려거라. 자, 이제 따드라라 따드라라. 이제 마지막 쉐딩 타임. 얼굴의 면적을 다 뿌셔 뿌셔. 이렇게 마무리 쉐딩 타임까지 마무리 해주셨으면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스타일링 마무리까지 해봤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어거지로 한번 따라는 해봤는데 별로 안 비슷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 제가 한 메이크업은 우리 원영씨의 쿨톤 경수님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될 거는 눈화장 할 때 속눈썹을 강조하면 더 예뻐요. 속눈썹 강조해야지 눈이 더 커지거든요. 막 너무 막 음영 이것저것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눈 끝에만 그림자 정도의 음영을 넣어주시고 눈 삼각존에만 제대로 된 음영을 넣어주셔도 눈이 길어 보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덜어내서 투명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촌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미우들도. 그러면 오늘 제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Got that.